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왕사 김종우입니다. 시험 보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5월 14일 시행된 게리직 한국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어려웠죠? 저도 이렇게 시험지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봤는데, 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 사람들은 작년보다 좀 쉽다고 하는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유형이 이거 완전 옛날식 유형입니다. 옛날식 유형. 요즘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사료 주고 그걸 분석해서 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암기. 암기긴 한데 정확하게. 그리고 끝에 있는 내용들. 그거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런 문제 스타일이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2019년처럼 무당 문제는 아니에요. 또 무당 문제 완전 모든 문제가 막 찍기 문제는 아니고 찍어야 할 문제가 한 두 개 정도. 제가 볼 때는 두 개는 맞출 수가 없어요. 김종필 오이라 그거하고 그 순서 문제 그 연도 문제 있죠. 김종필 오이라 그 다음 하나는 공법 문제. 그 두 개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틀릴 것 같습니다. 두 개는 맞출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고 그리고 올해 본 2022년 시행된 한국사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 뭐 국가직, 소방직, 뭐 소방 간부 뭐 다 빰싸닥 때립니다.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요. 용어, 사료, 근현대사, 연도 문제, 파악 같은 막 생소한 게 막 섞여가지고 여러분 체감 난이도는 아마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봤더니 막 잘 봤다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봤으면 좋겠는데 광고일 확률이 큽니다. 광고일 확률이 커요. 시험 보고 나서 막 그 사이트들 카페 같은 갔더니 와 장난 아니 어느 사이트라 말은 않겠는데 어느 그 카페라고 말은 않겠는데 가다반을 했는데 가다반 다 틀리고 내가 정말 와 진짜 이 게리지 시장이 상도덕이 없네요. 그거에 비하면 이 유상통은 정말 수험생들 이 정도 지키면서 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아 제가 보고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시험 문제 몇 시간 됐다고 막 뭐 커트라인 컷 그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말고 카페 오지 마십시오. 불안해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국사 이번에 어려워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다섯 개 여섯 개 틀렸다 그러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총평 보니까 뭐 네 개 정도 틀려야 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까 두 개는 그냥 무조건 틀리고 그 다음 두 개만 틀려야 한다는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네 개 틀렸다 무조건 내가 볼 때는 한국사는 완전 고득점이에요. 네 개 틀리신 분 완전 고득점입니다. 완전 고득점이고 다섯 개 여섯 개도 충분히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계속 제가 볼 때 안 해요 여러분. 우금을 잘 봤다. 우편금융을 이번에 조금 무난하게 나왔다해서 잘 봤다. 그러면 한국사 거의 반타작 해도 붙은 분 나올 거예요.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조금 나아졌다. 그러면 아마 나올걸요? 합격생? 과락 엄청 많을 겁니다. 과락 엄청 많을 거예요. 한 5개월, 4개월 공부해가지고 성적 절대 안 나오는 시험입니다. 게리직 만만하게 봐가지고 한 4달 하면 되겠지. 무당 문제면 이게 돼요. 찍어가지고. 근데 이게 애매하게 또 무당 문제는 아니야 이게 무당 문제 어렵긴 한데 또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더 초시생들한테는 불리해요. 근데 약간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라면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요행을 바라면서 조금 쉽게 가신 분들은 아마 망했을 겁니다. 이게 정통 코스로 기본 수업 듣고요, 필기노트 수업 듣고요, 그다음 이제 문제풀이 강의 듣고요, 동영 듣고요, 이렇게 하신 분, 이 풀코스로 따라오신 분만이 아마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많이 틀려도 합격할 수 있다. 다른 과목이 좀 받쳐준다면. 그쵸? 만약에 우금까지 망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금까지 망해버렸으면 안 돼요. 한국사 망하고 커밀 망해도 우금 쪽에서 어떻게 좀 커버해줬다. 아 그러면 조금 비벼볼만 해요. 근데 과락은 절대 안 되고 알겠죠? 그럼 어려운 문제 뭐 있냐.
아, 어려운 문제 조금 이따 하고. 나온 문제 고대 세 문제, 고려 다섯 문제, 조선 여섯 문제, 개항기. 개항기 이 덕수궁을 개항기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뺐습니다. 그다음 일제 현대인데 요즘 스타일은 좀 다르죠. 요즘 스타일 근현대가 많이 나오는데 근현대 네 개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근현대가 좀 더 나왔어야 했는데 다섯 문제 정도 나와 다섯 여섯 문제 나왔어야 했는데 아 조금 딱 봐도 옛날 스타일. 옛날 스타일. 조선만 엄청 내고 선사시대 안 내고 여러 나라 성장 안 나고 원래 게리직은 여러 나라 성장 좋아하는데 안 냈어요. 난이도 있는 문제 한번 보죠. 고려 아니 조선 전기 노비 문제 이것도 은근히 틀렸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안 봤으면 농서 문제 이거 암기 안 했으면 틀리죠. 뭐. 제가 암기 팁 있긴 하지만 문화통치 시기 사이토 총독 요거 요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다음 요거는 무조건 틀렸어요. 근현대사 요거 시기 문제 어떤 거 김종필 오일하고 한일협정 그 사이에 들어간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공법 문제 요거 이제 아마 거의 다 틀렸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답률이 찍어서 맞췄을 거예요. 풀어서는 이거 풀어서 맞힌 분은 없을걸요?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 봤을 때 이거 그러니까 A형으로는 9번이고 B형으로는 18번 문제잖아요. 이거 답이 3번인데 그쵸? 답이 3번인데 이거 말장난 문제잖아요. 토지 등급에 따라 면적을 달리하는 이적동세를 실시하였다. 이적동세 그전부터 실시했으니까 연분 9등 전분 6등 즉 공법에서부터 실시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이거 말장난 문제죠. 이걸 맞출 수 있었을까? 이거 틀렸을 것 같은데. 틀려도 됩니다. 이거 맞힌 분 100% 찍어서예요. 알아서 맞힌 분 없을 겁니다. 이거는 다 2번 찍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2번. 근데 이게 전라도에서 시행됐다, 전국 확산했다는데 이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역사넷하고 제가 이따 출처 보여줄 텐데 우리 역사넷하고 또 어디냐 민족문화 그 대백과 있죠. 거기에서는 하삼도 8연부터 하고 그다음 전라도 가더라고요. 그걸 한번 여러분 끈질기게 한번 해가지고 한번 이의신청 한번 해보세요. 이의신청 해보세요 한번. 왜 이거 이의신청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다 틀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받아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받아주면 땡큐잖아요. 받아주면 땡큐잖아. 그래서 한번 이의신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이거는 제가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거의 다 틀렸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제 맞은 사람 많고 틀린 사람 많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거의 다 틀렸을 거예요. 다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의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19년 시험처럼 극강의 난이도 문제는 없지만 생소한 지문 사료가 있어 실제 시험은 높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 아까 얘기했던 거 어려운 문제 있죠? 이 문제 다 버려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버려도 여러분 성적 합격하는데 저는 지장 없습니다. 근데 맞아야 할 문제 뭐 광종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 다 맞아야지. 이런 거 틀리면 이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에 변환이 필요해요. 생각을 이제 아 어려운 문제 지금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다 어려운 문제만 집착하고 있어. 그게 아닙니다. 쉬운 문제를 맞췄냐 안 맞췄냐 이거예요. 주는 문제 맞췄으면 합격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어차피 못 푼다니까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 그럼 버리고 다섯 개 제외하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우리가 과연 맞췄냐 안 맞췄냐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맞았으면 합격 점수 되는 거고 그거 안 맞았으면 불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험 못 보신 분이라면 이제 어려운 문제 맞출 생각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맞을 수 있는 거 다 맞자. 실수하지 말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확실히 암기해야 돼. 그리고 이번에 느꼈을 거예요. 확실히 암기해야 돼. 제 거 암기팀만 했어도 여러분 과락은 안 나와요. 과락은 안 나옵니다. 암기팀만 암기했어도 50점 무조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다양한 문제 같은 거 했으면 60, 70점 그러면 합격하는 점수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수 줄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이제 좀 쉬시다가 이제 한국사부터 시작하세요. 한국사는 양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한국사 꾸준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막판에 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한국사부터 제 거 음성 자료 계속 들으면서 계속 반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요행을 바르지 말고, 그렇죠? 충실 시험을 준비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되신 분은 이제 유상통해서 면접 해주시니까 이거 면접 꼭 참가해가지고 저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제 총평 난이도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형 기준입니다, 여러분.